교정이란 분야는 새로운 거죠. 그 틀에 갇힌 게 아니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교정이란 부분이 매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정을 배울 만한 데는 없었어요. 전북대학병원에 이제 교정과가 있었어요. 전북대학교 치과병원에. 조건이 좀 되게 열악했어요. 일단 무보수, 기간은 3년. 수면무호흡증 환자와 우리 어머니가 같은 증상이네? 라고 딱 며칠이 되니까 그때 이제 배웠던 코골이 장치가 뭐가 있더라?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결국은 원리가 교정장치의 원리를 응용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교정장치를 가지고 어머니의 그러니까 기도를 열어주는 목적의 장치를 만들었죠. 이빨을 바르게 해서 이뻐 보이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이런 장치를 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이거는 치과 의사 처방이 없으면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치과는 사실 수면에 대해서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의사들, 수면을 보는 의사들은 또 이쪽은 잘 몰라요. 치과 쪽, 장치 쪽은. 그러니까는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시작됐었죠. 근데 허가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또 알아보니까 임상시험을 하고 그런 비용과 시간,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죠. 딸내미 친구의 집하고 좀 가깝게 지냈어요. 나이 차이가 저보다 한 서너 살 아래여가지고 형님 닦고 엄청 오는데 그럼 옆에서 이제 제수씨가 정말요 자다가 흔들고 막 해야 겨우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병원 가서 이렇게 처방 받아가지고 하면 내가 만들어줄게. 안 그러고 그냥 해주면 야매가 되니까. 그래서 그냥 미루고 있었어요. 이 피곤함이 심하다 보니까 이 무호흡이 걸렸는데 못 깨어난 거죠. 숨 쉬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다가 못 깨어나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해줬으면 될 걸. 그때는 의사 처방이 아니면 도저히 뭐 할 수 있는 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이제 한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렵고 힘들고 돈이 많이 들어도 이걸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수술 또는 양압기 치료가 공인된 치료법이었는데 이제 제가 개발하고 만든 이 바이오가드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공식 치료법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발판이 마련된
그동안의 구강장치는 보통 단순 코골이 또는 경증의 무흡증에 쓰이는 정도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중증 무흡증 환자들만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다행히 그 결과가 중증 무흡증에서도 굉장히 유효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인정이 되어서 굉장히 저로서는 의미 있고 가치가 큰 임상 시험이었죠. 그래서 그 객관적인 데이터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좀 더 그 양압기나 수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죠.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숨을 잘 쉴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부단하게 노력하고 연구하고 더 좋은 제품을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